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6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17,500명을 아마 정리한 모양입니다. 작년도에 2만 5천 명, 그 다음에 아마 올해에 3만 6천 명 정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내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을 아마 통과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항상 이 수입 증가가 둔화가 되면은 경직성 경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한국은 사람의 학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향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내다보면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저출산과 저성장이란 것이 거의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현재 법인세의 한67% 정도를 두개 회사가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경직성 예산, 경직성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 앞으로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도 많은 그런 비용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결국 모든 의사결정에는 단기적인 편익과 장기적인 편익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이란 것을 공무원을 정원에서 한다는 부분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죠. 나라의 전반적인 방향은 앞으로 저출산과 저성장이 고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아침 신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자동화가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라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증원하지 않고서도 전환 배치라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이게 다 모든 게 고비용으로 연결되죠. 고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의사결정도 내리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공무원 정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새기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